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봄철 베란다 다육이 자리 이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제가 요즘에 베란다 다육이 자리 이동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햇빛이 넘어가는 그 장소가 햇빛이 비치는 그 자리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 제가 우리 베란다 다육이는 겨울에 햇빛이 많이 든다고 그랬죠. 예, 지금부터 서서히 햇빛이 조금 없어지는 예, 그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 요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요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장소를 조금 바꾸어 주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요쪽에 햇빛이 이제 거의 많이 없어요. 그참 신기하죠. 예, 베란다 다육이는 그 햇빛에 맞춰서 아이들도 햇빛이 많이 필요한 아이는 이쪽에 해주고 또 햇빛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또 햇빛 있는 장소에 또 옮겨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요 홍민하고 아메치스 있죠. 예, 이쪽 햇빛 있는 자리에서 많이 예뻐졌죠. 예, 예쁘고. 또 짱짱하게 굳혀졌고 예,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제 요쪽에 있는 햇빛이 머무는 기간이 좀 줄었죠. 줄면은 미인 종류는 봄에 가장 옷 자라죠. 그래서 원래 이쪽에 있던 자리로 옮겨주었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 봄철에 해주어야 할 관리법에서 따뜻하다고 물을 제일 주고 싶어 하시죠. 예, 그런데 저는 물 주는 거는 무조건 쪼글거리는 것만 아이만 찾아서 물을 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봄철 베란다 다육이 관리법에 햇빛 비치는 곳에 따라서 아이들 예, 자리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들 겨울에 또 자리 이동해주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봄철에 또 햇빛 비치는 자리가 또 달라진 관계로 자리 이동을 오늘 몇개 해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요쪽에 홍민 아메치스가 요쪽 원래 자리, 예, 요쪽으로 햇빛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어 주었네요. 예, 바꾸어 주었고 또 다른 아이들, 요 로게르시 있죠. 예, 로게르시 요 아이가 지금 많이 웃자랐죠. 예, 요 아이도 또 많이 웃자라도 화분하고 요렇게 수영이 괜찮죠. 아직까지는. 예, 여기서 또 짱짱하게 굳히면 되기 때문에 요 아이를 햇빛 있는 쪽으로 예, 또 옮겨 주었답니다. 요렇게 옮겨 주고 또 선버스트처럼 요 아이 새로 분갈이 해준 아이도 햇빛이 많은 쪽에 요쪽에 두면은 아이들이 많이 예, 성장하겠죠. 예. 그리고 앙무 요 아이도 요 아이 줄기 요런 아이들 종류는 옷자라면은 굉장히 보기 싫겠죠. 예, 그래서 짱짱하게 키워야 하는 아이들은 명당 자리, 예, 여기가 명당 자리죠. 명당 자리 중에서도 또 햇빛이 많이 비치는 쪽이 있어요. 요 왼쪽이 햇빛이 많이 비치고 요쪽은 조금 예, 덜 비친답니다. 해가 넘어가는 쪽이죠. 예. 그리고 요 난간 요 창틀에 의해서 아무래도 요쪽이 햇빛이 좀 가린답니다. 그래도 요 아래쪽에 요렇게 있는 아이들보다는 요 위쪽이 예,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물도 이쪽 아이들이 훨씬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요쪽 아이들 자리 이동해준 아이가 로게르시, 조금 웃자란 로게르시, 그리고 홍민, 아메치스, 예, 요두 아이, 앙무, 예, 그리고 선버스트처라는 원래 또요 자리 있었죠. 원래 요 자리 있던 아이, 화분만 크게 바꿔주고, 그대로 요 자리에 두면은 아이가 맨날 원래 있던 자리니까 적응을 잘하겠죠. 그리고 캉캉도 지금 물이 예쁘게 들었죠. 예, 요런 아이들은 또, 캉캉도 봄에 굉장히 웃자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 아이는 항상 명당 자리에 두셔야 된답니다. 캉캉 웃자라면 굉장히 보기 싫죠? 예, 작년 봄에 제가,
아, 봄이다 그러면서 물을 너무 일찍 많이 주었는 관계로 요 아이가 옷자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 지금 봄철 관리법에서 물 주는 게 지금 급한 게 아니거든요. 물은 언제든지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을 지금 줘야지 하고 물 주고 싶어서 너무 물을 많이 주시면은 지금 다육이가 옷자라는 계절이랍니다. 왜 옷자라나 하면은 기온이 높아지면은 아이들 물 주면 옷자라죠. 예, 그래서 제가 겨울 동안에 저는 요 아이들을 물 주면서 예, 그리고 올 겨울은 많이 춥지 않았는 관계로 아이들이 잠자는 아이가 몇 없었어요. 그래서 말랑거리는 아이들 저는 겨울에 물 주면서 키웠기 때문에 지금 이래 이렇게 봄철이 되어도 물 많이 줄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시죠? 예, 초보는 초보자님일수록 물 주고 싶어 하시지 싶은데 지금 이 봄철 베란다 다육이 관리법으로 물 주고 싶어서 물을 자주 주시는 것보다는 햇빛 비치는 그런 시간을 잘 체크하셔서 햇빛이 많이 필요한 아이는 햇빛 쪽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날씨가 더워지면은 깍지가 예,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물 주기보다는 관찰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관찰을 많이 하셔서 햇빛이 필요한 쪽으로 아이들 자리 이동을 시켜주고 예, 그게 제 우선인 것 같아요. 물 주는 거는 조금 늦어도 절대 아이들이 탈이 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물 주어야지 하면서 너무 물 주는 거에만 신경 쓰시면은 아이들이 옷자랄 수 있으니까 예, 가급적이면은 가장 쪼글거리는 아이들부터 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겨울에 추울 때물 주는 것보다 지금 물 주는 게 아이들이 더안 예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물을 줘도 아이들이 절대 옷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서 온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물을 주는데 굉장히 반응이 빨라서 옷자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 다육이 제일 예쁘게 키우는 방법 중에 물을 들이는 것보다는 최우선이 옷자라지 않게 키우는 게 제일 예쁘게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 봄철 관리법으로 너무 물 주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관찰을 자주 하셔서 아주 쪼글거리는 아이들만 물을 주시고, 또 저처럼 이렇게 자리 이동이 필요한 아이들 자리 이동해 주시고, 예, 그렇게 키우시면은 봄철 아이들 옷자라지 않게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리고 또 지금 한창 또 아이들 물이 많이 들었죠. 조금 있으면 물 빠질 건데 물 빠지기 전에 또 예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프랭크 슈퍼 컬론이죠. 예, 아직까지 예, 물은 안 빠집니다, 맞죠? 프랭크 슈퍼 컬론 로게르시 요 아이 제가 예, 짱짱하게 굳히려고 명당 자리에 예, 두었습니다. 캉캉, 예, 예쁘게 자라고요. 캉캉은, 캉캉 키우고 계시는 분, 봄에 옷자라니까 조심하세요. 예, 제가 작년 봄에 옷자라서 수용 잡는데 애를 먹었거든요. 지금 수용 제가 짱짱하게 잘 잡았죠. 예, 캉캉. 백봉, 예, 백봉도 좀 옷자라는 편이에요. 예, 요것도 조심하시고 비올라 센스 예 분지 아직 둘로 줄기가 두 개로 갈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많이 예 분지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예, 요 아이도 겨울 내에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예, 비올라 센스 예 홍민 아메치스 자리 이동해 주었죠. 요 아이들은 미인 종류는 봄에 많이 옷자란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또 요렇게 창문 앞으로 요렇게 또 이동을 시켜 주었네요. 릴리패드, 예, 어제 하엽 정리해주고 굉장히 예뻐졌네요.
입장에 수분을 가득 빨아당기고 힘이 있네요. 릴리패드도 키우기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릴리패드는 또 줄기가 이렇게 너무 옷자락에 키우면 줄기가 축 처져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줄기가 부러지게 안 키우시려면 요 아이를 아주 마르게, 말랑거리 아주 쪼글거리게 해서 물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줄기가 많이 웃자라지 않죠. 제가 그걸 요 아이 구매할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저는 요 아이 굉장히 말랑거릴 때 많이 쪼글거리게 해서 물을 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물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물을 금방 이렇게 흡수해서 입장이 또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릴리패드 요 아이는 물을 아껴주셔야 된답니다. 제가 요 아이 처음 키워보는데, 예쁠 것 같네요. 요 아이 키우는 법도 제가 잘 관찰을 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라울을 물 한번 주어야 되겠네요. 라울, 기립적성. 기립적성이 옆쪽에 꽃대인지 자군지 잘 모르겠네요. 꽃대는 얼마 전에 하나 잘라줬는데, 요 아이 한번 지켜보고,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선버스터처라는 큰 화분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죠? 예쁩니다. 여기서 많이 대품이 될것 같아요. 그럼 대품되면 한 2년 동안은 요 화분에서 잘 자라겠죠. 캔디 화분의 패션. 요 아이도 분갈이 해주고 훨씬 더 짱짱해지고 자리 잡았는 것 같죠. 예쁩니다. 패션. 요 아이도 분갈이 후더 예쁘게 멋지게 자랄 것 같네요. 바닐라 비스도 많이 입장이 짱짱해졌죠. 이쪽에 아이들은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아도데스, 베이비 핑거 물 예쁘게 들었네요. 아도데스는 봄이 지나고 서서히 날씨가 더워질수록 잠잘 준비를 할것 같아요. 요 아이가 제가 작년에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 아이 잠잘 때는 공처럼 입장이 오므려져서 그렇게 잠을 자죠. 지금은 아직 예쁩니다. 이렇게 오늘 봄철 베란다 다육이 관리법으로 우리 초보자님께서 물 주시는 물만 챙겨서 주시는 분이 많지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 물은 예전대로 쪼글거리는 아이들만 찾아서 물 주시고 베란다 다육이 관리법으로 햇빛 그런 비치는 장소에 따라서 아이들 또 수영이 또 많이 바뀌어졌으니까 그 아이들에 따라서 자리 이동을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이들 더 예쁘고 짱짱하게 관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